하나카다 하나페이 팀은 시작부터 네, 완벽한 기선제압을 하는 1세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세트 여자 복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게다가 2세트 초구는 1세트를 가져온 하나카드 하나페이예요. 네. 거기에 또 최강의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김가영과 사카이 아야코. 단식 1승 5패, 복식 20승 8패 김가영. 네. 복식 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네요. 아, 출발이 산뜻해요. 예 소리가 나오고 있는 하나카드 하나페이. 여자 복식 2세트 여자 복식 9점까지 가고요. K더블 방식 성공한 선수가 계속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회전 시도인데 네. 이제 빨간 공 두께 처리를 좀 많이 해주면서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자, 좀 하단 당점이 좀 많이 들어가면 짧은데. 네. 이번엔 맞지 않는군요. 네. 자, 이제 임정숙 선수가 좀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겠죠. 오늘 초구 배치가 뭐 어렵지 않은 배치인데도 득점은 해줬고요. 네. 그렇지만 연속 득점이 두 팀 다 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네. 임정숙 선수도 최근에 그나마 이제 공격력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세트 승도 좀 더 높이고 있고. 살짝 끌어주면서 저 짧은 각. 네. 노란 공 일목 적구 투캐 처리도 아주 잘 된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라운 에테라오는 지금 1세트 뭐 한 차례 공격으로 사실 거의 뭐 끝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자 빠르게 잊어버리고 네. 또 임성숙 선수가 여기서 또 세트 잡아준다면 아, 예. 분위기도 확실히 바꿔낼 수 있는 2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정숙 1점. 길게 잘 비껴냈는데 그렇죠. 살짝 내려오는 각이 약간 부족했죠. 네. 자, 사카이 아야코 2승 2패 단식 13승 8패 복식입니다. 사카이 아야코. 자, 옆 돌리기로 사카이 직접 시도했네요. 예. 자, 사카이 아야코. 지금 저 빨간 공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신경이 좀 쓰이는 네, 이렇게 횡단을 하고 저 내려가면서 이제 목적구와의 충돌 또 내공과의 충돌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정말 사카야코 선수 아주 감각적으로 잘 맞춰낸 득점이 됐고요. 네. 지금 회전량을 좀 많이 살리는 뒤돌리기예요. 네. 사카야코가 연속 득점. 두 점수다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사카야코 선수 확실히 자신감이 이렇게 돋보이는 득점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출발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아 충돌 피했고 잘 패고 득점. 네. 충돌을 피하는 승부사 기질을 보여주고 있는 사카이 아야코. 약간 위험한 두께에 맞으면서 내공과 이제 충돌 타이밍 여기서 딱 중간 네. 걸리는 지점이 있었는데 만나지 않고 확실하게 득점이 또 됐고요. 그렇습니다.
아래쪽으로 각도를 형성시켜내는 옆돌리기. 자, 자, 휘어졌고요. 옆돌리기인데요. 성공합니다. 자, 오늘 하나카드 하나페이, 뭐 웬일인가요? 자,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합니다만,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성공의 미소를 보여줬어요. 네. 원에서 투로 갈때 이제 살짝 휘어지는 각이 득점 라인으로 잘 만들어진 지금 상황이 됐고요. 네. 오, 득점 이후에 이제 뱅크샷 또 시도를 하겠습니다. 네. 두 공이 아주 괜찮은 위치에 모여 있네요. 그렇죠. 넉점을 몰아치고 있는 사카야야코. 뱅크샷 시도. 몰아치나요? 아, 이번엔 맞지 않습니다. 살짝 짧게, 네. 하하. 자, 빨간 공 왼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들어왔고요. 네. 백민주 단식 3패, 복식 14승 16패. 자, 백민주가 또 해줘야 되는 크라운에트 라운인데요. 자, 옆돌리기로. 예, 백민주가 해줍니다. 자, 크라운에트 라운은 이제 시동을 이제 슬슬 걸어야 돼요. 백민주 선수가 뭐 사실 뭐 지금 크라운 에테 라운에서는 뭐 임종 선수와 더불어서 이렇게 추측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예. 조금 뭔가 실력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최근 좀 백민주 선수 뭔가 자신감은 좀 떨어진 듯한 그렇죠. 그런 경기력에 뭔가 불안감을 좀 주고 있고. 크라네테 라운, 뭐, 1세트도 빨리 끝났고, 그러면서 기회가 없었지만, 크라네테 라운에 한 명의 선수가 두점낸 것이 지금 처음이에요. 네. 연속 2득점에 백민주. 자, 노란 공 처리를 해주면서 이제 짧은 쪽으로 시도를 해야 되죠. 오, 지금 끌림이 좀 많았는데, 네. 아, 네. 좀 아쉬움이 남는군요. 될까요? 김가영이 1이닝 때 1점, 이제 3이닝 임합니다. 뱅크샷 시도하는 김가영. 빨간 공을 먼저 맞추는 시도고요. 네. 뱅크샷 시도 김가영. 이번에 실패합니다. 팀원인 사카야코 선수가 또 먼저 이제 좋은 점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김가영 선수도 좀 확실하게 점수를 쌓아주고 싶었을 텐데 네. 지금 뱅크샷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돌리기 짧게인데 출발 위치가 괜찮습니다. 네. 자, 뒤돌리기 아. 득점에, 실패하는군요. 좀더 확실하게 짧게 시도하는 당점 사용이 조금 약간 높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원에서 투로 이제 진행이 될때 이제 코너 근처로 가긴 했지만 살짝 휘어지는 느낌이 보였거든요. 네. 아쉽게 살짝 길게 빠져나갔고요.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2이닝 때 넉점을 몰아친 바가 있습니다. 빨간 공이 아닌 하얀 공. 아, 더블 쿠션. 네, 아하, 아, 쿠션이 모자르군요. 네.
사실 밀릴 수밖에 없는 각을 뭔가 이제 제어를 해주면서 딱 3쿠션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약간의 밀림이 바로 뭐 이목적구까지 전달이 되는. 그래서 뭐 각도상으로 사실 전체적인 각을 맞춰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자, 4쿠션인데, 네. 백민주. 아. 아하. 제 백민주 선수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 보면 이제 부담감도 좀커 보이고요. 최근에는 임정 선수의 이제 역할이 또 사실 크라운 애트에서 조금 반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백민주 선수 사실 좀 부담감을 떨쳐내면서 경기하는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백민주 선수 또 6세트에 출전을 하거든요. 그렇죠. 6세트는 백민주 대 김가영 선수의 맞대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조금은 이제 어려움을 겪자 바로 벤치 타임아웃. 지금 빨간 공보다는 하얀 공 쪽으로 뒤돌리기 시도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충돌을 어떻게 빼내면서 이제 득점을 하느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 선수가 상의를 한것 같습니다. 네. 미간을 조금 찌푸리면서 집중했던 김가영. 내 공의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네. 첫 번째 벤치 타임 아웃 이후에 김가영. 김가연 선수는 그냥 얇은 두께 5 쿠션. 네, 성공합니다. 자, 벤치 타임 아웃 보람이 있는 하나 카드, 하나 페이. 김병호 선수 뿌듯해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같은 두께 사용을 했을 때는 길게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렇게 예민하게 충돌을 피하고 득점 연결. 네. 김가연 선수의 그래도 예측이 좀 맞아떨어졌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빨간 공을 빗겨내면서, 아하, 충돌. 임정수 파이팅! 임정수. 출발하자마자 충돌이 났기 때문에 김가영 선수도 네, 뭔가 어설펐던 그런 모습이 조금 보였습니다. 네.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 노란 공 왼쪽이죠. 네. 길게. 자, 임정숙이. 네. 아하. 지금 충돌이 빠지는 장면도 좋지 않았고요. 네. 득점이 안 되는 코스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충돌도 나지 않는. 그 출발부터가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시도를 하고 말았네요. 예. 사카야 야코가 크게 돌리는데요. 짧은 각이 필요했는데, 네. 예. 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너를 돌때 너무 좀 급격하게 코너를 돌다 보니까 최대한 짧은 쪽으로 더 나오는. 사카이 아이코 선수 지금 뭐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득점이 안 됐던 부분은 여러모로 좀 운도 따라주지 않았던 장면이고. 벤치 타임아웃. 크라운의 태.
뱅크샷, 네, 시도를 해야 되는데, 우선, 김재근 뭐 조장이 나와서 저 라인을 잡아줬고요. 네. 뱅크샷 오, 성공합니다. 네. 뱅크샷 들어갑니다. 김민주 뱅크샷. 리더. 벤치타임 아웃 이후에 득점을 양팀 모두 벤치타임 아웃 이후에는 득점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지금 행운이 따라줬던 득점이죠. 네. 두껍게 밀고 들어오고 한 쿠션을 더 맞는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한번 더. 자, 원뱅크 걸어치기. 네. 아. 자, 역전이 나오지 못하는군요. 출발부터 좀 두께가 살짝 얇았고요. 네. 인강 선수가 여기에서 옆돌리기 두께. 옆돌리기 성공합니다. 좋아요. 나머지 2점. 9점까지 가는 2세트 여자 복식. 아, 지금 이 두께 공략이 굉장히 어려운 시도인데, 인강 선수 참 편하게 맞춰냅니다. 그렇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여동생, 네, 거의 가족들이 나와서 항상 팀 리그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 가족 진짜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혈연 팀이죠. 직접 쓰리 쿠션으로, 네, 아, 아, 살짝 맞지 넘어갔네요. 않는군요. 윤정수, 화이팅! 크라운 에테라운, 뭐 지금 기세에 밀리면 안 되겠어요. 여기에서 김가영 선수가 지금 이 뒤돌리기를 놓쳤고요. 네. 다음 공 배치, 크라운 혜택에 그래도 괜찮은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쫓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어요. 아, 임정 선수도 같은 형태인데. 네. 오, 예. 아니에요. 아쉽군요. 네. 뭔가 좀더 확실한 포쿠션이면 포쿠션 딱 3로 본다면 지금보다 좀더 짧게 만드는, 네, 확실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출발을 시켜야 되는데, 저 뒤쪽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자, 페인타임 아웃을 부릅니다. 자, 2세트에서 두 번째 벤치타임 아웃. 자, 그전 벤치타임 아웃 때는 성공을 했던 하나 카드고요. 계속해서 빨간 공 쪽으로, 네, 겨냥을 하는데요. 네. 뒤돌리기 시도고요. 빨간 공이 이제 하얀 공 쪽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아, 아. 내 공도 제대로 돌려내지 못하면서, 네. 네, 충돌까지 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복잡했어요. 네. 네, 설계 자체가 쉽지 않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네. 뒤돌리기 시도가, 네, 전 되지 못했고요. 자, 노란 공과 이제 내공 충돌을 빼내면서 득점. 네, 네, 무난하게 득점을 하고 있는 백민주. 자, 어느 정도 따라왔어요. 노란 공을 살짝 앞쪽으로 조금 더 보내주면서 만들어낸 뒤돌리기 득점이었습니다. 백민주가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성공하면 역전. 뱅크샷. 역전입니다. 자, 크라운에트 라운이 처음으로 앞서갑니다. 세트포인트. 이번에는 백민주 선수가 저 자신의 감각을 믿고 아주 시원하게 공략을 해줬고요. 네. 앞선 3뱅크에서 뭐 행운의 득점이 나왔었던 장면도 있었는데, 저 백민 선수 오늘 나쁘지 않아요. 잘해주고 예. 있습니다. 와. 아, 네, 아쉽네요. 좀 더 짧게 만들어졌더라면 사실 굉장히 멋있는 득점 연결이 됐을 텐데, 저 워낙 뭐 얇은 두께에서 출발이 되고 말았네요. 마지막에 리버스 형태로 이제 노란 공 쪽으로 이동이 되는 득점을 노렸었고요. 네. 9점으로 마무리가 되는 2세트. 7대 8. 김가영. 자. 자, 비스타이 마우스를 자, 2세트에 3개를 쓰고 있어요. 최근 뭐 팀 리그 추세가 벤치타이 마우스 사용을 아끼지 않고 네. 초반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김가영 선수의 선택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저 빨간 공을 빗겨내면서 더블 쿠션의 연장이고요. 네. 지금은 뭐 뱅크샷 시도는 좀 무리한 감이 있어요. 네. 장, 장, 단, 장으로. 자, 그리고 네. 성공합니다. 8대 8 동점. 자, 마지막 한 점. 빅타임 아웃에 성공을 하고 있는 득점 성공한 하나카드. 3로 맞추는 것보다 사실 포쿠션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데 네. 김가현 선수 뭐 완벽하게 또 해결을 했습니다. 네. 1세트 승리한 하나카드. 2세트도 일단은 유리합니다. 아, 지금 아래쪽으로 직접 시도하는데요. 네. 자. 자, 좋다는 이미 나왔는데 좋을까요? 아, 예, 안 좋군요. 8대 8. 아, 각도를 아주 잘 좁혀냈는데도 마지막에 퍼져나가는. 아. 그만큼 예민한 지금 하얀 공의 위치가 득점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감안을 하고 시도를 해봤는데 자, 마지막 득점이 나오지 않았네요. 벤치 타임아웃. 여자 복식의 2세트를 양팀 모두 꼭 잡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벤치 타임아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배치는 지금 뭐딱 정해져 있는 배치고요. 네. 아, 임정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좀 압박감이 생길 수 있는 배치인데. 네. 그렇지. 이렇게, 네. 자, 압박 속에서 임정숙 선수가 2세트를 승리합니다. 사실 1세트 퍼펙트 큐로 패했던 크라운의 테라운. 2세트마저 뺏기면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